사랑 면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처가의교회 대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 이렇게 보이시죠? 차가 기울은 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이번 선거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똑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뉴스를 하나 접하고 왔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만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그 유세버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를 포함한 두 명이 사망을 했고 한 분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철수 후보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정말 잘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자기 계획 세우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오늘부로 선거 유세 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고 했던 그분에게 우리 애도의 뜻을 표하는 묵념을 잠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 구령에 맞춰서 잠시만 묵념하면서 그분들의 그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추모의 뜻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설악의 가평의 당직자 여러분 일동 묵념. 바로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설악면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번 선거 대선에 이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애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추운 날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지지하고 열정을 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5년간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부에게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은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희망을 줘야 될 때 절망을 줬고 사기를 높아져야 할 때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간다, 공부 잘해야만 훌륭한 사람 된다, 그거 가르친 게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조국 사태로 이어지는 아니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부모는 잘 만나면은 나는 언제든지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 이런 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문재인 정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야만 그 돈 가지고 내가 내 집 하나도 마련할 수 있고 내 아들, 내 자식들 공부 잘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다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특히 이재명 이 후보는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또 한 집단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간 그 돈을 마치 자기들이 아무에게나 줘도 되는 것처럼 막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정부,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이 정부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이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들은 단호히 철퇴로 내리치는 심정으로 그들의 집권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초와 단초를
가평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부도덕한 정부가 우리 주변에 나서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벌써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 연설해 주신 우리 양국종 고천의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그 권리를 타고난 사람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가고 다시 내려오고 왔다 갔다 자기 안방에서 건너방 가는 것처럼 드나들어도 이거 말 한마디 할 이런 정부가 못됩니다. 우리 해수부 정상적인 공무원을 죽여서 화형을 시켜서 떠내려보내도 그것을 북한에 따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없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GP를 철수시키고 대전차 장벽을 허물어도 그거 하나 말할 수 있는 그거 하나 따질 수 있는 정부의 관료 하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이 정부를 이어받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정부,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다시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 후보, 이제 우리들 곁에서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도 안 되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장난이죠. 여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계십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일하는 대가로 해서 그들이 다 살고 가족이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장사를 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인원 제한하고 시간 제한해가지고 장사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게 준다고 돈 몇 푼씩 재난지원으로 나눠주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그것만 가지고 배급받아서 살으러 갑니다. 이 정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을 위한 정부입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세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검찰에서 지금까지 몸바쳐온 복지주의자입니다. 법을 생명처로 아끼고 생명처럼 신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을 반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한, 국민만을 위한 그곳에 내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도덕함에 반기를 들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정치적 전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충성하고 법을 지킬 수 있는 후보, 바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항들을 놓고 보실 때 사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에 대단히 미숙합니다. 저와 같이 사담을 나눌 때도 나는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정치에 미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대로 실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많이 알고 정치를 잘 할 줄 안다고 해서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위정자가 되겠습니까? 정치를 내가 좀 모르더라도 좀 더 인간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면서 우리 국민을 생각할 때 진정한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인생 몇 개월인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발탁이 됐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진정 위기의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3월 9일 날 반드시 당선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는 인간미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면은 손수 밥을 해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 밖에서도 떡볶이 하나를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그런 사람. 윤석열 후보가 주창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주 평범한 그 의식, 그것이 바로 현재의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고 평범하고도 지속적인 그런 국민 정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서랑면민 여러분, 그리고 가평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인간미 넘치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앉아서도 떡볶이 하나 나눠먹고 과자 하나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대통령, 그런 사람 우리 지금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자기들의 주창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위정열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인간미 없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가 인간미 넘치는 우리 윤석열 후보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 만들어야죠. 우리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함과 또 부정과 비리, 이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그런 것을 하는 걸 보면은 내가 한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태에 벌어진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법인카드 써가지고 저 개망신당한 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쓰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쓰면서 거기서 아껴가지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평범한 삶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성남시장의 봉급이 부족해서 경기도지사의 봉급이 부족해서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돈을 쓰면서 참치 또 등심 초밥 이런 거 사 먹으면서 정치합니까? 집에 돈이 없어서 부인이 그 사다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먹었습니까? 여러분, 횡령이 무엇입니까? 횡령은 훔친 겁니다. 훔친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 무엇을 훔친 겁니까? 밥을 훔쳐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을 하는 행하는 이 정권을 가진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겠다는 이재명 후보, 여러분 대통령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내놓지 못하는 정부, 그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신 패스 반대 주장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 이것을 레이처럼 마음대로 자행하는 정부,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의 뒤에 바투를 이어서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월 9일날 반드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일 잘하지 못하는 이 정부로부터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반드시 이번 3월 9일날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들 거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정치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일 잘할 줄 아는 정부, 일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 다시 옛날 보수 정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정말 정치 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가평군 서랑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다음 장에도 또 다음 기회도 또 와서 그때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끝날 때마다 그 구호제청했죠. 대통령은 윤석열, 가평발전 윤석열, 그 다음에 좋아 빠르게 가, 좋아하는 분은 빠르게 가만 할까? 좋아 빠르게 가. 그러면 제가 마지막은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가, 이렇게 말해주시죠. 자, 대통령은 윤석열, 가평발전 좋아 빠르게 가.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최진식 의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